빵 굽는 냄새에 일어난 석구 씨. 뭐야? 오, 빵이야 빵. 와, 대박. 와, 빵 만들었어. 와, 냄새 좋아. 아, 우리 마누라 너무 좋다. 내가 호밀빵 사 먹는 거랑 또 거의 흡사한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안에 막 견과류도 넣었어. 야, 빵 감동이다 감동. 그냥 먹어봐야지. 이것은 빵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 행복이 느껴지네요, 진짜. 오늘 마저도 결혼 잘한다. 며칠 후 대난지도에서 장모님이 오셨다. 여보, 옷부터 가져올까? 옷에 관해서라면 여전히 깐깐한 원칙. 엄마! 엄마! 어디 가시겠어? 엄마 거실에. 엄마! 응. 입구에 옷 벗으려고 들어가면 돼. 입구 밖에. 그래, 들어가고 내가 옷 저딴 올라다가 지금 갖고 온다. 그래, 잘했어. 아우, 진짜. 내가 걷다 놀라다가 아니 걷다 벗어서 놀라고 딱 하니까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옷 벗는 방이 따로 있지? 이 생각이 딱 나서 갖고 그래. 온 거야. 오는 거야. 서로 엄마, 엄마 저기 난지도도 응. 규칙이 있잖아. 그것도 또 별로 없지? 어? 난 내가 뭐 하고 있을 때만 이뻐. 엄마, 궁금한 거 와서 봐. 일하는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거고 딸내미 일을 도와주니까 너는 아이고 뒷모습이 아름답다. 거봐 엄마는 어. 내 편인 척 하면서 다 딸 편이야. 당연하지 엄마네. 신혼집에 오셨으니 환영주수는 직접 내려드린다. 이거 뭐? 뭐 대한민국에 처음 먹어보겠지 뭐 이렇게 맛있는 주스. 맛있네. 맛있죠? 오늘은 금요일. 6시 내 고향 생방송을 하러 나간다. 그만요. 어, 그렇게 많이 입는다고? 이거 갖고 와. 갔다 올게요. 안녕. 엄마 왜 손 안 흔들어요? 안녕. 아유, 저렇다. 딸과 사위를 맺어준 장모님. 보통 인연이 아니지. 그 어머님이 44살인가? 애 어. 오빠를 낳대서는 내 그러니까. 나이에 애를 낳대. 네 나이에. 아버지가 62에 나고 62에 나고 그러니까 지금 딱 나이에 애를 낳은 거야. 그래 나 얼른 오래 가지라는 거지 자꾸. 희한해 그것도 그지. 그래서 더 천생연분 같다. 어디로 가요? 아 저쪽 왔어. 드디어 6시.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본다는 장모님. 나온다. 독일도. 경아 씨도 퇴근이 늦어 못 보던 남편의 생방송을 본다. 최석구 씨가 함께합니다. 최석구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선물을 안내하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다녀온 섬을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 깊은 연못에 눈길을 못 대는 열혈 시청자. 집에서 보다 저기서 보면은 좀 의젓해 보이지. 어, 그지? 응. 아 집에서 쫓아 집에서 막 쫓아 하잖아. 근데 저기 가면 아니 저기 보면 막... 어른 저기니까 어른스러워 보이는 거고 집에서 하는 거는 애들스러운 거고. 만나기 전에 막 인터넷 검색해서 막 동영상 막 보고 그랬단 말이야. 어. 오빠 나오는 거. 어. 그래서 난 진짜 저렇게 의젓하고 막 저런 이미지로 알고 만난 거라니까. 그런데 완전 180도 달라요.